비트코인 ETF가 1% 정도만 그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면 그 금액이 1,400억 달러가 되는 거죠. 이게 ETF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자산의 영역으로 네, 오늘 모신 분은 유대인의 세계관 저자시죠? 홍익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유대인의 경제사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세계관, 이번에 또 새로 신간이 나오셨군요. 예. 신간이 나오셨군요가 아니죠. 신간을 출판하셨군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유대인 하면은 뭐, 우리 저 홍익희 교수님이 원탑이시라. 자, 오늘도 지금 비트코인과 관련된 자료를 좀 준비해 오셨네요. 조정이 끝나면 불장이 온다. 네. 지금이 조정장인가요? 비트코인 계속해서 뭐 급등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나오는 뉴스들 보면. 지금 이제 조정장이긴 하죠. 달러로 한 7만 3천 불까지 올랐다가 한 10여 프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니까 지금은 조정장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순서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속하게 올랐다가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난 2월 22일만 하더라도 이게 5만 천 달러 선에, 우리 돈으로는 한 7,100만 원 선에 움직이고 있었는데, 한 12일 만에, 그러니까 2주일도 안 걸렸죠? 이게 자그마치 7만 3천 달러까지 치고 올라가서 우리 돈으로는 1억 5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좀 조정을 받아서 지금 한 10여 프로 빠져서 6만 3천불, 그리고 우리 한화로는 한 9,500만 원 내외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조정 사유를 보면, 최근의 조정 사유는 그레이스케일에서 기존에 GBTC라고 가지고 있던, 즉 신탁 물량들이 차익 실현을 위해서 빠져나오는 중입니다. 이들이 빠져나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드린 차익 실현이고, 하나는 그레이스케일의 수수료가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지금 1.5%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다른 회사들은 수수료를 안 받는 데도 있고, 수수료를 받자 뭐0.3%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워낙 수수료 차가 크다 보니까 그 이동하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1월 12일 날 승인이 나고 한 열흘 이상 오히려 가격이 빠졌었어요. 그때 보면 그레이스케일의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한 10여 일 동안은 나오던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었었는데, 이때 바로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다시 물량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즉 이렇게 물량이 많이 나오면 가격이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는 거죠. 자, 이 그래프는 9개 회사에는 비트코인이 유입이 되고, 그레이스케일에는 매도가 일어나는데, 그거를 합쳤을 적에 이게 순유입이냐 순유출이냐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최근 뒤에 보면은 3일 동안 순유출이 나타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즉 순유출이 나타나는 거는 오히려 들어온 돈의 총액보다 빠져나가는 총액이 더 많으니까 당연히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는 거죠. 자, 이게 비트코인의 가격과 그날 순유입과 순유출을 나타낸 건데, 최근 들어서 조정을 받는 시기에는 순유입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게 한 1억 몇 달러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순유출이 일어나면서 이 가격이 이렇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지금 보이는 이 표는 각 사별로 세부적으로 나타낸 건데, 최근 마지막
이틀을 보면은 그레스케일에서 6억 4천 200만 달러의 비트코인이 매도가 돼서 그날은 10개 회사의 순유출액이 1억 5천 달러가 넘어섰고 그 다음날은 그레스케일의 4억 4천만 달러가 유출이 되고 이날은 특히 순유출 금액이 3억 2천 달러가 넘어가면서 좀 급락세를 맞이한 날입니다. 자, 우선 이렇게 그 10개 비트코인 현물 ETF사의 이제 유출입 현황을 보면 일평균 순유입액이 한 2억 5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즉 그 얘기는 2억 5천만 달러보다 밑으로 떨어지면은 약세 현상을 보이고 2억 5천만 달러보다 많은 금액이 유입이 되면 예를 들어서 5억 달러가 순유입이 된다면 그날은 어김없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BTF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주말 같은 경우가 특히 약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 최근 들어서 이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자산운용사의 강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헤지펀드가 그렇게 쉽게 장난을 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주말은 이게 예외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는 헤지펀드들의 공매도를 가지고 그 웹도덕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공매도들이 예, 보통 롱숏 전략을 쓰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그 롱으로 사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다가는 선물해서 숏을 걸어놓은 다음에 주중에는 크게 움직이지 못하지만 주말에 비트코인을 공매도를 하면서 비트코인 숏에서 그들이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러한 그 장난치는 사례가 저번 주말에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조금 이 시장을 좀 관찰하시면서 이러한 그 행태를 좀 유심히 좀 관찰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3월 18일에서 20일까지 3일 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순유출이 발생해서 이 기간 동안에 아시다시피 조정이 일어나서 7만 3천 달러까지 올라갔던 비트코인이 지금 한 6만 3천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한 6만 5천 달러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정장이 앞으로도 계속 될까요? 이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레스케일의 그 매도 물량이 앞으로도 이렇게 지금처럼 계속 강하게 쏟아져 나올지 여부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3월 20일 기준으로 그레스케일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숫자가 62만 개 정도 되는데 이게 금액으로 환치하면은 한 500억 달러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26만 개가 매도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총 물량 중에서 42%가 이미 매도가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58%, 즉 36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레스케일은 가능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신탁 물량 중에서 매도 물량을 줄이기 위해서 최근 SEC에다가 미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의 기존 신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미니 비트코인 현물 ETF로 갈아타게 되면 그들이 내야 될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고 옮겨 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신탁에서 탈퇴를 해서 환매를 할 경우에는 그들이 이제 배당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새로운 미니 ETF를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지 않도록 자체 내에서 옮겨 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레스케일의 GBTC가 나오는 이유는 일단 이런 신탁에 한번 가입하면 최소 6개월 이상을 의무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물량은 대부분 6개월 이전에 들어와서 이미 차익 실현을 굉장히 많이 한 물량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금을 내더라도 매도하고자 하는 이제 욕구가 좀 있고 차제에 수수료가 싼 ETF로 이제 갈아타려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미니 ETF가 승리나고 그 다음에 매도 물량 자체에도 제한적으로 이제 한계에 봉착하면 앞으로는 그레이스케일의 매도 물량은 그렇게 많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에 그 외에 지금 같은 조정장이 끝나면은 불장이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는 이유는 자그마치 제가 생각한 것만 해도 한 16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거를 빠른 속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식시장의 대세는 지금 펀드에서 ETF로 이동 중입니다. ETF의 노출이 왜 대단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래리 핑크가 최근에 방송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비트코인이라는 신생 위험 자산이 ETF라는 안전한 방식으로 노출된 것은 금융기술의 첫 번째 혁명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주식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대중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위험자산이라는 인식에서 이제는 ETF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자산의 영역으로 좀 바뀌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ETF의 몸을 담았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ETF의 성장률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대부분 뮤추얼 펀드하고 헤지 펀드가 이제 주류인데 이 주류 사회에서 ETF가 등장을 해가지고 ETF가 성장하는 속도가 연평균 한 20% 정도 됩니다. 반면에 뮤추얼 펀드의 성장 속도는 한 6%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ETF가 펀드 시장을 급속도로 이제 대체 나가는 중인데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ETF 시장 규모가 자그마치 26%가 성장을 했고 올해 또한 이 정도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간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편입시킨다는 건 여러 가지 좀 깨름칙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문제들이란 뭐냐 하면 우선 세금 문제,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회계로 잡아야 될지 문제, 그 다음에 이걸 산다고 해도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될지 수탁 문제 등등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비트코인 ETF가 생김으로써 기관 투자자들이 특히 간접 투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관 투자자들이 아마 이 비트코인 ETF 시장에 이제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래리 핑크가 이날 방송에서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모든 금융은 토큰화가 될 텐데 이게 바로 두 번째 혁명이 될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에 몸을 담은 거는 비트코인 ETF가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큰 그림인 이 자산 토큰화 시장에 그들이 선점을 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자, 이 그래프가 2010년도에 ETF가 이 펀드 시장을 잠식해 나가는 그림인데 이게 12년 후인 2022년에는 벌써 4분의 1 이상을 잠식해 들어갔고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지금 2027년경에는 ETF가 뮤추얼 펀드 시장을 추월할 것이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한 3,100개 정도의 ETF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오는 유입액이 상위 0.1%에 속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성장하고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이 이 ETF라는
몸체를 빌려서 제도 금융권에 들어왔다는 건 비트코인으로서도 굉장히 행운에 속하는 그런 일이죠.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은 과연 현재의 주식시장의 펀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펀드는 잘 아시다시피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로 나뉘는데 공모펀드는 바로 뮤추얼 펀드입니다. 즉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는 펀드를 말하는 거고 사모펀드는 헤지펀드하고 그 다음에 기업을 사서 파는 이런 경영참여형 펀드로 나뉘는데 이거는 예, 공모펀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선택된 소수의 인원만이 이제 접근 가능한 거죠. 그 이유는 우선 헤지펀드는 한 구자당 최소 금액이 100만 달러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100명이 넘어가면 정보를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펀드 하나를 99명에서 제한을 해서 가능하면 헤지펀드들이 자기들의 그 영업기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얘기하는 펀드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공모펀드인 뮤추얼 펀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펀드들이 가입하고 탈퇴할 적에 생각보다는 수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가입할 적에 보통 2% 내지 4%를 기본 수수료로 내고 그 다음에 수익이 생기면은 그 수익의 20% 내지 40%를 성과 보수로 내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지펀드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헤지펀드는 연간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헤지펀드는 비교적 장사가 잘 되는 거고 반면에 뮤추얼 펀드는 보통 가입할 적에 2% 내지 1.5%의 가입 수수료를 받고 나중에 성과가 나면 성과 보수를 받는 펀드도 있고 그렇지 않은 펀드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ETF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펀드에 비해서 우선 수수료가 엄청 쌉니다. 보통 한 0.09% 내지 0.03%. 그러니까 뭐 뮤추얼 펀드의 수수료하고는 이제 상대할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이건 가입과 탈퇴라는 절차를 밟지 않고 마치 주식을 사고 팔고 하듯이 즉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TF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난해 말에 글로벌 ETF 총액이 약 12조 달러에 다다랐고 그중에서 미국 시장 규모는 한 7.3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블랙록에 의하면 올해에는 전 세계적인 규모가 한 14조 달러 정도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이런 ETF 규모에 비트코인 ETF가 1% 정도만 그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면은 그 금액이 14조의 1%니까 1,400억 달러가 되는 거죠. 즉 1,400억 달러가 이제 만약 비트코인 ETF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면 비트코인 가격을 아마 크게 끌어올릴 겁니다. 자, 그러면 ETF 경쟁력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왜 ETF가 펀드보다 이렇게 경쟁력이 있냐 하면 인덱스 펀드에 비해서 우선 환매 수수료라는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주식에 비해서는 증권 거래소 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세 효과도 있고 수수료도 싸고 그다음에 펀드는 탈퇴하는데 한 2, 3일 걸립니다. 그런데 ETF는 아시다시피 즉각적으로 매도가 가능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시장의 대세는 ETF로 가면서 ETF의 최근 연평균 성장률이 한 25% 내외가 될 정도로 지금도 아주 가파르게 올라서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블랙록 비트코인 ETF나 피델리티 ETF는 3,100개 중에서도 4등과 7등 정도로 아주
앞서서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의 시장은 굉장히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ETF 시장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나기 전에도 이미 8개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의 ETF 승인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어떠한 그 붐이 촉발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앞으로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아마 중국 자본이 본격적으로 대거 참여할 걸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미국 비트코인 ETF가 나온 다음에 이게 계기가 돼서 세계적으로 ETF가 촉발시킨 글로벌 물장을 보면 전 세계 크립토 시장에 지금 몰려든 금액이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한 83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750억 달러가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트코인 ETF의 유입세가 강하게 몰아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는 비트코인 물량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니까 시장의 물량이 이제 점점 이제 감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매도 물량을 보면 매도 물량은 주로 장기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하는 물량이 나오는데 그 물량을 단기 투자자들이 받으면서 시장에서 사들이고 있는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가격이 이제 올라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채굴자들이 하루에 채굴해내는 양이 한 9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에서 ETF에서 매입하는 수량은 그것에 보통 6배 내지 10배 정도는 더 많아요. 즉 이 얘기는 날이 가면 갈수록 시장의 비트코인 재고량이 점점 이제 부족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4월 달에 반감기를 맞아서 특히 채굴량이 반으로 줄기 때문에 이 수요와 공급의 간극이 더 벌어져서 즉 한마디로 공급량이 적어지고 수요는 더 많아지기 때문에 시장의 비트코인 재고가 이제 점점 줄어들 겁니다. 자,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암호화폐 인플루언서인 BT 코스모노트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현재와 같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하루 3천 개씩 매수하는데 이 같은 매수세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600일 이내에 거래소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바닥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러한 추세로 계속되면 앞으로 2년이 채 못 돼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죠. 실제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6년 동안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 물량은 계속 감소되어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난 이유는 이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이 그래프는 한 주당 평균 채굴량이 현재 6,300개에 비해서 ETF, 비트코인 ETF 빅4가 사들이는 평균 순유입량이 한 주당 4만 개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채굴량이 이들 4개사가 사들이는 개수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턱없이 작기 때문에 이것도 재고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